안녕하세요. 환경 글로벌 마켓 김현석의 월신나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지금 너무 어렵죠. 뉴욕 증시가 벌써 상반기에 20% 넘게 떨어졌고 지금도 전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모든 궁금증들, 시장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 윤재성 유욕생명자산운용의 최고 투자 책임자님을 모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제가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JP모건도 올해의 올 확률이 40%, 40대 60인데 60 중에 또 30은 또 내년 말까지 온다. 그래서 결국 합치면 58%죠. 향후 12개월, 24개월 경기 침체 확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2주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질문이 오더라. 근데 저는 그렇게 막 정확하진 않지만 넘버를 굳이 달라 그러셔서 40%로 드렸어요. 12개월? 24개월? 40% this year. 아, 근데 저는 금년에 침체가 안 온다는 쪽으로 아직도 베팅을 하고 있어요. Technically, recession이 오든 안 오든 growth가 굉장히 낮으니까 stagflation이죠, 무조건. Recession이 온다 안 온다는 GDP가 0 살짝 위를 찍을 건지 0 살짝 밑을 찍을 건지인데, 그래서 내가 recession인가 아닌가의 의미보다 얼마나 많이 이 경제가 slow down, 느려져서 얼만큼 earnings가 나빠질까가 궁금한 거지. 카지노 가서 블랙, 레드 뭐 이런 식으로 침체 아닌가 뭐 이게 중요한 게 같지가 않아. 그러면 24개월 내에는 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내년 말 내년 말쯤에 온다고 예상을 했는데 12월 달에 그 얘기했을 때는 한 4분의 1, 5분의 1 너무 일렀어요. 다른 사람들 2024, 25년이었어. 근데 지금은 거짐 다 내년 초반기까지 생각하고 저도 내년 하반기에서 초반기 쪽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때까지는 거의 100% 온다? 그렇죠. 근데 리세션이 오되 어떤 리세션이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심각할 거냐, 그 깊이가 그렇죠. 아주 깊을 그렇죠. 거냐, 아니면 네. 마일드하게 지나갈 네. 거냐. 그때도 그랬고 아직도 1번 내가 꾸역꾸역 들어가서 꾸역꾸역 나온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경제에서 뭐 은행들이나 뭐 리얼리스트는 뭐가 버블이, 큰 버블이 이렇게 터져. 버스트 해갖고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그게 안 보이니까. 제가 어제 월신나우에서 얘기를 했는데 월가에서 지금 가장 희망하는 게 리세션이 온다. 근데 오는데 마일드해서 깨끗하게 어떤 인플레이션 같은 거 클리어 시킨 다음에 그리고 가는 아주 굉장히 이상적인 인플레이션 그 리세션을 생각을 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hopeful하다고 생각해요. 클리어할 게 뭐 있어? 인플레이션은 한 2, 3년 동안 3% 밑에는 못 간다. 아니 리세션이 와서 내려가도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못 내려가요? 3% 밑에는 아직도 못 간다. 리세션이 오든 말든. 왜냐면 리세션이 마일드하게 오고 마일드하게 꾸역꾸역 들어가서 꾸역꾸역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3% 위로 2, 3년 가는 건 무조건 맞고 금년 말까지 3% 얘기한 게 틀린 게 3%는 그냥 한 5% 위로 금년에는 가면은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PC 근원 물가? 코어로 CPI? 네, 네. 그러니까 저번에도 5 갔으면 했는데 네. 6.5밖에 네. 안 됐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5까지는 갈 거예요. 이게 지금 보여요.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기름값 꺾였지. 지금 used car 이제 드디어 꺾였지. Inventory restatement가 생길 거지. 왜냐면 goods to service transition이 생기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다 보니까 inflation에 올라가는 포함은 service sector가 올라가고 rent가 올라가요. 아예 집값이 좀 꺾이기 시작하니까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던 사람이 mortgage 너무 비싸고 집값이 좀 꺾이는 게 보이니까 아예 rent를 더할 거야. 그럼 rent는 약간 더 올라가요? 좀 올라가는 방향일 것 같아 아직도. 그렇게 보면 CPI는 렌트가 들어가지 하우징 프라이스가 안 들어가요. 그렇게 보면은 CPI는 하우징이 꺾여 조금 꺾여도 많이 꺾이는 조금 꺾여도 포함이 안 돼 있고 렌트가 포함돼. 그럼 조금 upward bias. Inventory, used car 이런 건 꺾이는 게 벌써 자세가 이제 드디어 보이고 서비스 섹터가 조금 더 inflationary 하고 기름값은 이제 100불 밑으로 갔으니까 오늘 좀 회복했더라고. 근데 뭐 이것도 저는 좋게 봐요. 그러니까 높은 쪽으로 간다. 근데 이게 금년에 와서 재밌는 게 기름값도 제가 지금 한 세 번인가 샀다 팠다 한 게 100불에서 120불 사이였어. 그죠? 12월 달에 80불에서 사라. 너무 덜 샀어. 근데 120불 되니까 팔고 100불 되니까 사고 이렇게 진행해서 다시 120불까지 갈 거라는 얘기인가요? 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 recession fear 때문에 그렇게 쉽게 안 갈 것 같아요. 그죠? 쭉쭉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잖아. 어제 제가 봤는데 그 어제 얘기하신 거 시리가
좀 낮게 보고 65달러 65까지 갈 수 있고 한 80 베이스 케이스 80, 65까지도 갈 수 있다. 난 65까지는 리세션이 생기면 갈 수 있는 거지만 난 리세션을 생각 안 하니까 마일드한 리세션도 갈 수 있어요? 아, 아니요. 왜냐면 경제가 그로스 레벨이 낮아지고 지금 뭐 중국이 리서브를 많이 늘려서 리오프닝을 해도 기름을 그렇게 많이 안 살 거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려갈 거라고 읽어봤어요, 쓰니까. 저는 아예 이번 겨울에 러시아, 유크레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름값이 여기서 버틸 것 같아요. 100달러 선 정도 버틸 거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버텨주면은 gas and oil부터 just broad oil service 다 갖고 있어요. 아 드디어 스트라이크해서 샀어요 저번 주에. 그래갖고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에너지 주식을 아직도 다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계속 리밋 오더가 다 터져갖고 그러니까 execute 돼갖고 마지막 execute 된 게 저번 주 뭐 주중. 근데 이게 딱 execute 때도 회복해갖고 진짜 이렇게 된다고 근데 깨졌잖아 어제 심하게 깨지다 거의 정점에서 에너지 주가가 한 거의 20% 정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저. 나는 그때 팔았잖아 4월 달에 그때 일본 갔을 때 팔고 다시 저쪽 계속 기다렸지 사고.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이거는 계속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가격 보고 팔아야지. 떨어지면은 사고 올라가면 파는 게 주식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earnings가 좋아요. Oil is the most overbought but least owned.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요새 샀지만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ESG 때문이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right. ESG was the main driver 처음부터. ESG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갖고 있었잖아. 그러다가 기름값 때문에 막 요새 사던 걸 팔았는데 어제 유틸리티도 많이 꺾였어요. 유틸리티하고 에너지가 많이 팔렸어 어제. The junkiest of tech, 제일 안 좋은 주식들, ARK 같은 게 떴고 어제 같은 날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ARK를 사신 분들 팔으라고. 팔 수 있는 기회, ARK를 팔 수 있는 기회, 에너지와 유틸리티를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신 거죠? 왜냐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와서 ARK 주식들 산 거는 맞아요. 자기네들이 올리고 자기네들이 내릴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랑 똑같아요. 이 물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우선 7월 13일 날 6월 CPI가 나옵니다. 그거는 계속 높게 나오겠죠? 거기까지는 높게 나왔죠. 기름값이 벌써 지금 꺾였으니까. Right. 또 중요한 게 기술적인 침체가 가능하다. 아까 그 침체 정도가 문제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1분기는 마이너스를 했고 지금 2분기도 애틀랜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가 사실 이렇게 편차가 크지 않거든요. 그쵸. 한 30bp 정도 right.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Right. 근데 그게 마이너스 지금 2.12잖아요. Right. 그러면 뭐 거의 마이너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확정이 됐어. 그러니까. 두 개 분기가 시장에 별 영향 없어요? 왜냐면 이건 테크니컬 리세션이니까 first quarter negative GDP는 import가 export보다 너무 많아서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고 벌써 테크니컬한 거였고 second quarter는 little bit more legitimate 그러니까 진짜로 경제가 좀 둔화져서 생기는 거지만 제가 예상하기에는 second quarter GDP 한 positive 1%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요. positive 1% 나와요? 지금 대부분 골드만삭스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 파지티브로 보더라고. 근데 애틀랜타 연방은 너무 내려가서. 근데 우리 퍼스트 쿼터 GDP도 서프라이즈 했잖아요. 네, 임포트 엑스포트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팩터들은 프리딕트하기가 좀 힘든 거지. 근데 만약 네거티브 되면 이코노미스트는 리세션을 디클레어 할 거죠. 그 경기 침체 때문에 결국은 페드나 파월 의장이 이제 연말 정도 내년 초 정도면 전환을 할 것, 나비시하게 좀 바뀔 거다라는 기대를 벌써 갖고 있고 시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연 페드가 어떻게 나올까요? 나비시라는 포인트는 피커키시, 그러니까 허키시를 이제 좀 덜한다는 게 더비시죠.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third quarter, fourth quarter 가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가니까 방향은 원하는 레벨까지는 안 가지만 많이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75bp, 50bp까지는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25인데 한 박자 둘 중에 하나 한 박자 쉬지 않을까? 그럼 3%쯤? 그럼 이제 내년에 만약에 인버전이 생기면 그렇게 되면은 인버전이 지금 2 years, 10 years는 인버트 됐어요. 어제인가 그제. 그 3 months까지도 이제 인버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리세션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페드가 돌긴 돌까요? 인플레이션이 높았는데. 네. 70년대를 기억하면은 아서 버니, 보컬. 근데 아서 버니 지금 파월이 아서 버니 따라갈 것 같아. 왜냐면 맨데이트가 그러니까 price stability, which is inflation이고. employment인데 그때쯤 되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Fed가 한 박자 쉬지 않을까? 왜냐면 인플레이션도 이제 방향으로 꺾이고 Target은 아니지만
이게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지금 right. 내려오다. 어떤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무조건 4%까지 올려야 되고 페드 멤버들도 4%까지 가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경제가 둔화되고 리세션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페드가 한 박자 쉬어주지 않을까? 왜냐면 파월은 조금 아서 버런 같이 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스타번하진 않고 꺾여도 그렇게 무조건 페드가 뭘 해도 오래 걸릴 거야. They just cannot control.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오일, 에너지도 그렇고, just broad commodity도 그렇고. 근데 이걸 계속 막 올려갖고 둔화시키면은 리세션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데도 계속 올리면은 인플레이션도 못 꺾고 리세션만 더 심하게 만든다고. 지금 좀 주식 싼 주식들의 사냥을 나서는 게 충분히 합리적이네요. 3,500에서 400 사이에 다 산다. 지금은 무조건 디비덴. 왜냐면 불경기가 보이고 아직 이 가격에는 조금 더 value 디비덴, high 디비덴, high quality. quality가 좋은 회사. valuation도 괜찮고. 난 주식 얘기를 이름을 리서치를 안 하니까 안 부르는데 그분들은 꼭 뭐를 대더라고. 구글 뭐 이런 거 언제 살 거냐. 그럼 내가 3,400에서 3,500 정도 되면은 그런 거 이것저것 뭐든지 그냥 상관 안 하고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많이 갖고 있다고. 10 times price to sale 내가 얘기 전에도 했는데 그런 주식들은 아직도 꺼질 길이 많고 어제 그 한경 거 들었는데 그 세미컨덕터 그 인더스트리는 그 짐 체이너스 그 사람이 옛날에 차이나 쇼트를 갖고 네. 유명해진 사람 그 사람 지금 돈 모으고 있잖아 투자가들 돈 shorting the data warehouse. Data center. Data center. Oh, sorry, center. 그러니까 아직도 그쪽에 버블이 좀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 통상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내려갈 때 경기 방어주들, 유틸리티 이런 것들, 배당주 이런 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 페드가 전환을 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기술주들을 사람들이 사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주를 벌써 산 사람들은 페드가 전환을 할 거고 이게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전문님은 이게 좀 길게 갈 거다. 그러니까. 2, 3년은 갈 것 같다. 뭐 하여튼 뭐 2, 3년은 모르겠지만 좀 더 천천히. 그러니까 천천히 리듬이 오가서 아직은 이거 살 때는 아니고 많이 떨어져 3,400, 3,500 가서 증자 싸면 그때는 그냥 사라 그러니까 정도군요. 내가 신기한 게 우리 그 얘기했잖아. 12월 달 작년 9월 달부터 우리 대화하기 시작했을 때 그랬죠. Buy every dip을 이해를 못하지 이자가 올라가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얘기했고 이 자리에서 당연히 불경기가 생기면 Fed가 easing rates 하고 뭐 quant QE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불경기가 이렇게 꾸역꾸역 와갖고 오면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한 Fed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다시 일으킨다고 왜? 막 그 금리를 그러니까 공격적인 긴축은 멈출 수가 있지만 yeah. 막 다시 금리를 낮추고 막 양적완화를 하고 이러진 않을 거다. 못하지 뭘 구하려고. 인플레가 높으니까. 인플레이션을 다시 일으킬 거고 은행이 망가져서 은행을 뭐 보호해줘야 될 게 뭐 하우징을 뭘 보호해준다고. 보호해줄 게 없죠. 없죠. 다 괜찮은데. 그리고 솔직히 지금 돈이 돌고 돌아서 부자들은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맞아요. 가난한 분들은 정부한테 돈을 받았지만 거짓 막 쓰고 있어. 아직도 남았지만 이제 돈이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부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갑자기 막 다시 QE를 하고 막 이자를 막 빨리 내릴 거야. 전 이 V자 반등이 아니라 굉장히 L자 1번식. 내가 그래서 맨날 1번식 미국도 일본처럼 간다. 그러니까 아니 1번 리세션이 그러잖아. 꾸역꾸역 들어서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해. 오케이. 그게 2년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원래 잉여 저축이 서플러스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2조 달러가 넘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 보면 소매 판매도 안 좋고 소비자 센티먼트나 컨피던스도 안 좋고 뭐 그래서 금방 소비가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난 우리 이코노미스트 2.5조래. 그러니까 엄청 많아. 2조도 2.5조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이 그 upper middle class 돈 있는 사람 손 파켓에 있지 가난한 분들은 많이 쓰고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버퍼가 거지. 버퍼가 없군요. 적어지고 있고 포인트는 그분들이 돈이 있는데 안 쓰는 거고 조금 한 박자 쉬는 거 못 쓰는 건 아니에요. 첫째고 둘째. 금년에 보면은 저도 제가
출장 다니면서 보면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장난이 아니야. 그분들은 한 1, 2년 동안 아예 아무 데도 못 가고 이제 겨우 어디를 가고 싶은데 어느 가격이라도 간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비스 섹터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면은 저 요번에 막 10% 오르니까 $200 billion가 빠지는 거야. 딴 데 쓸 돈이 다 기름값으로 가는데 그것도 이제 내려왔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기름값이 착하게 100불 근처로 가서 머물고 뭐 더 내려가든 올라가든 100불 중심으로 가면은 좋은 것 같아요. 경제가 좀 더 오래. 그래서 오늘 서비스 PMI가 높게 나온 거군요. 뭐 그렇겠죠.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안 풀어봤지만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저 positive 한 52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55 이렇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마켓은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가 별로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일단 무조건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천천히 떨어질 거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스펜딩이 유지가 될 거다라는 네. 가정도 있는 거군요. 스펜딩은 유지되고 인벤토리 커렉션 뭐 이런 건 다 되니까 그건 떨어지고 렌트랑 서비스는 안 떨어질 거고 웨이지도 생각보다 스파랑은 무조건 없다. 근데 웨이지가 스티키하기니까 조금 높은 쪽으로 가겠죠. 미 국채 금리가 요즘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2.7 어제 2.786%까지 10년물이 내려오면서 이제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발생을 했는데 3.5를 찍은 게 벌써 한 20일도 안 됐거든요. 20일 정도 됐죠. 거기서 그냥 이렇게 쫙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 국채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다시 올라갈 수 있나요? 굉장히 테크니컬한 포인트인데 3.5는 안 찍었어요. 3.5는 안 찍었어요. 아니, 일부 시장에서 찍은 걸로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그 시청자분들한테 3에서 사고 3.25에서 사고 3.5에서 산다 그랬는데 3.5는 아슬아슬하게 안 찍혔어 나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되든 내가 사고 있는 TLT라는 ETF는 안 찍혔어 내 가격에. Just 조금 미스했는데 팔아버렸어요.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팔아버린 이유는 2.75 되니까 이거는 너무 리세션 피어 때문에 내려갔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다시 3.5를 한 번 더 갈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시 할 거야. 또 사는 거. 또 올라갈 거다. 3.25. 그러면 또 3.25, 3.5에서 사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얼마 한 3 정도 내려 3 밑으로 내려오면 팔아요? 아니면 3. 아니 이번에는 그냥 2.5를 너무 빨리 그냥 기름도 너무 빨리 올라가서 팔고 이것도 너무 빨리 내려와서 팔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뭐가 움직이면 요새는 그냥 팔고 싶어. 아.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들어보면은 이렇게 깨지는데 왜 사? 그럼 언제 살 거라고.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국채금리가 다시 3.5까지 갈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QT 양적 긴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어쨌든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런오프를 하고 있는데도 시장에는 영향이 없고 그냥 금리는 막 내려갔단 말이죠. 이거 계속 영향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번에 5월달에 우리가 이것도 얘기했는데 금년에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뭐 리버스 리퍼 페실리티도 있고 여러 그리고 actually announce는 했지만 아직은 QT 다 해서 $50 billion밖에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시작도 생각보다 늦어지고 금년 안에는 이 money M2 money multiplier 이게 작년 초점일 때 30%까지 플러스 30 지금 플러스 6 이게 0이나 네거티브까지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닌 것 같아. 아직은 근데 언제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 뭐 빨래를 짤 때도 처음에 짤 때 물 쭉쭉 나오다가 언제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것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금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이 8월 잭슨홀 회의가 되게 중요하다. 7월은 지금 대부분 7월 FMC에서는 75bp 올릴 걸로 보잖아요. 그리고 9월까지 이제 기간 좀 길게 남았잖아요. 평소에 이제 6주가 아니라 상당히 길게 남았는데 파월 의장이 다비시하게 나올지 아니면 허키시하게 나올지 계속해서 킵 허키시할지 계속 킵 허키시할 수밖에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방향은 제대로 잡혔지만 그렇게 빨리 안 움직일 거고 인플레이션은 벌써 그냥 생각보다 천천히 갈 거고 내려가는 방향이고 이 employment가 제일 중요한데 employment의 반응이 바뀔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만 걱정할 거고 인플레이션 빨리 안 움직여주니까. 근데 왜 그 임플로이먼트 넘버가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마음을 바꾸지, 그 전에는 마음을 바꿀 이유가 없어요. 이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거시 경제 측면에서 가장 큰 지금 변수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거가 일부에서는 전쟁이 푸틴이 이 전쟁을 끌고 겨울까지 갈 거고, 겨울까지 가면 다시 유가가 치솟고 또 9월 10월 되면 밀 수출이 안 되고 그러면 또 그 식료품 에그플레이션도 생기고 이래서 다시 인플레가 한 9월 10월 11월로 높아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래서 계속해서 페드가 올릴 수밖에 없다. 뭐 내가 유가는 못 잡아 그러면서 나는 손 놓는 게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케이. 나는 누가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이어서 쓸 거야. 이 전쟁은 러시아가 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끄는 거라 그러더라고. 미국이. 그러니까 웨스턴 유럽이랑 미국이. 왜냐? 러시아가 그냥 이스턴 유크레인만 가지라 가져가라 그러면 끝났을 텐데 계속 그 유크레인한테 웨펀을 주면서 싸우라 그러니까 계속 싸우는 거 아니야. 그 싸우는 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끄는 거지 러시아가 끄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를 진짜 빨리 끝내고 싶어. 그냥 빨리 전쟁 합의해서 무기를 안 주면 된다 이거죠. 아, 무기를 안 주든지 그 러시아한테 그래 이스턴 유크레인 그냥 가져 그러고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말이 쉽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포인트였고 지금부터 겨울이 이제 들어오고 이러면은 기름값이 가스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러시아 푸틴도 그렇게 막 쉽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보여줬잖아. 갑자기 기름을 셧다운하고 파이프라인을 셧다운하고 이러고 위트는 당연히 그 유크레인 20% 월드 엑스포트가 거기서 나오고 뭐 퍼틀라이저 나오는데 지금 문제가 무조건 있죠.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되면은 그 전 세계에서 나오는 그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 그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 크게 이게 인플레이션, 커머디티 인플레이션 다시 생길 수 있는 게 이게 커머디티는 참 이게 굉장히 막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유가 incremental buyer decides the price. 그러니까 supply and demand imbalance가 조금만 있어도 그게 유지되면 계속 가격이 빨리 올라가 빨리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기름값, 가스값, agriculture 값 올라가는 방향이 맞아요. The other commodity, 그 raw material, 뭐 lumber 이런 거는 좀 꺾이고 왜냐하면 construction 회사들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건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네, 관련 없어요. 그냥 경제가 그냥 좀 꺾이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하신 말씀을 제가 이렇게 유추를 해보면 바이든 정부가 겨울이 가서 유가가 계속해서 중간선거 전에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라고 이렇게 좀 푸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능하네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우리는 우리한테 말을 안 해주겠지. 그렇죠. 하지만 아니 일부에서 벌써 그런 얘기해요. 이스턴 유크레인은 원래 러시아 땅이었어. 후르시초프가 그냥 우크라이나 맡겼던 거지. 그거 그냥 되찾아오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틀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특별히 크리미아는 유크레인이 러시안 엠파이어 안에 있었을 때 선물로 준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선물로 누구한테 주고 지금 내놓으라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겨울 전에 네. 노력을 할 것 같다. 게스. 뭐 나한테 게스하라 그러면은 그렇겠죠. 바이든이 지금 인터내셔널 어페어 그렇게 썩 잘하지 않는 것 같은 게 지금 이번에 사우디 갈 미들이스트 가는 것도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 나는 사우디 가는 게 아니라 그 중동에 무슨 컨퍼런스를 왜 굳이 그 말을 해야 돼? 파월이 75 안 한다는 말이랑 똑같잖아. 왜 굳이 그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그냥 깨끗이 가갖고 그냥 좋게 있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저 독일 갔을 때 뭐 푸틴은 뭐 어차피 가기로 한 거 자체가 벌써 이렇게 자기가 저 자세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란도 그렇고 베네수엘도 그렇고 왜? 그냥 놔두면 안 되나? 그러면 어차피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11월 중간선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우스는 무조건 넘어갈 거다. 세넷은 아직도 50-50. 나는 저번에는 세넷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분석해보니까 50-50인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세넷은 보니까 number of seats up for turnover가 그렇게 많지 않고
리퍼블리칸이 뺏길 것도 몇 개 있더라고. 그렇게 보니까 50-50고 무조건 스플릿 거버먼트는 이제 하우스가 뺏기니까. 그거는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장은 좋아할 거예요. 스플릿 되면. 네. 근데 딱 한 가지 문제는 그거죠. 내년 초반기에 또 debt ceiling 뭐 이런 게 들어오니까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켓이 또 시끌시끌하겠죠.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이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감소를 하는 게 나타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버롤 좋게 아직 이번까지는 괜찮게 보고 그 forward guidance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리 one of the performance manager가 그러더라고. high-yield performance manager가 얘기한 게 굉장히 재밌는 게 overall 응? high-yield market 조금 넘어가서 비슷한 상황인데 default는 낮는 게 맞고 historically 그렇게 갈 것 같지만 굉장히 idiosyncratic 하대. 그러니까 어느 회사가 왜 갑자기 자기가 예상 안 한 supply 이 프로세스를 잘못해 갖고 문제가 생겨 갖고 디폴트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individual 회사 stock picking을 잘해야 되는 그냥 broad high yield market 사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을 보면은 broad equity보다 조금 더 골라서 좋은 high quality 회사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레딧 이벤트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기에는 자기는 크레딧 중에서도 BB부터 CCC 이렇게 하이 퀄리티, 로우 퀄리티인데 자기는 하이 퀄리티로 여기까지 왔고 금년에 낮은 크레딧 회사들이 몇 개가 자기도 예상 못하게 망할 수 있다. 그 워킹 캐피털, 그 회사의 캐시 플로우를 운영을 잘 못해서 그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문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작은 회사에 생기면 망할 수 있다. 작은 회사는 망할 수 있고 월마트는 망하지 않고 타겟도 망하지 그쵸. 않고 주식이 뭐 10% 20% 떨어지지만 작은 회사는 망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하이힐드는 뭐가 망하면은 100불이 30불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2분기 어닝 시즌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1분기처럼 약간은 생각보다는 나을 수 있다. 근데 주식을 막 3, 4개, 5개만 사면 된다는 분들은 조심한 게 그 5개 중에 하나가 뭐가 빵 이상한 애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게 아니라 뭔가가 그러니까 상품에서 서비스로 수요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유가도 있고 이런 상황에는 주식이 잘 되면은 maybe 10% 뜨고 안 되면 30% 떨어질 상황이니까 셀렉션을 잘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다이버시파이를 하든지 그냥 옛날에는 뭐 애플 뭐 구글 뭐 이것만 갖고 가면 된다 뭐 3분기나 기업들이 내놓는 3분기나 내년 어닝 시즌 내년 이익에 대한 전망은 안 좋겠죠? 안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리세션이냐 아니냐 보다 만약에 이코노미가 eventual recession 가면은 earnings가 얼마나 나빠지냐 저는 뭐 한 10% 더 많으면 15% 뭐 이렇게 그러니까 크지 않게 보통 recession은 막 20, 30%인데 그렇게 보고 그 earnings multiple이 지금 forward P가 17인가 이럴 거예요. 포워드가 네, 16, 17. 16, 17. 이게 15. 그러니까 14까지 갈 수 있는데 15.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4,400에 4,500이에요 S&P가. 그래서 그 가격을 생각하는데 4,400? 3,400. 아, 3,400에서 3,500이에요. 그래서 그 가격이 그게 바닥이 정도다. 그쯤 되면은 다 사고 싶다. 그러고 뭐 저번에도 거기 환경에서 들었는데 뭐 골드맨이 3,150 뭐 이랬다는데 뭐 거기까지 가도 3,400에 갖고 그냥 이런 최근에 하워드 막스가 주식들이 바겐 세일을 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사야 될 때다. 난 사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 동의하시네. 완전. 왜냐면은 10년 후에 그때 2008년도 주식이 막 30-40% 떨어졌을 때 그때 피게 사도 지금 돈 벌었고 이렇게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블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선 블립 중에서도 낮은 쪽에서 블립을 사는데 왜 걱정이야?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내가 뭐 한국 주식, 아시아 주식 다는 얘기 못하겠지만 미국 주식은 다이버시파이 하게 갖고 가면은 지금이 좋을 기회다. 근데 이 얘기 듣고서 막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그러니까 좋은 회사예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안 착해. 근데 그런 거 사고서 나한테 어떤 분은 레버리지도 사갖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괜찮다는데 난 레버리지는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고 베이직, 라지, 하이 퀄리티 주식들은 사면 괜찮다. 근데 뭐든지 안 장기적 막... 투자를 보고 좋은 주식을 자기 돈으로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길게. 사라. 기술자 아니고. 그러니까 집 투자해서 돈 번 분들 막 제일 후진 집 사갖고 돈 벌었어요. 좋은 주식 사세요. 맞아요. 아직은.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 뭐 이런 얘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번 인터뷰 때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 일부 투자를 해야 될 타이밍을 보고 있다. Emerging 좋게 봤어요. 네, 이런 말씀 아직도 하셨어요?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좋게 보고. 네, 왜냐면은 참 재밌는 게 most of the 모든 developed country는 late cycle이잖아요, 그죠? 아예 China는 early cycle로 돌아가고 있어. 바뀌었다. 왜냐면 easing을 하고 지금 Z가 Premier Z가 9월 달인가 election 해야 되니까 easing하고 5% target을 GDP target을 찍었는데 지금 4에서 3점 뭐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하반기에 피스컬을 무조건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말도 나왔는데 뭐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머징 마켓은 사실은 지수로 보면 차이나, 코리아, 그 다음에 타이완 그 세 개가 60%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 셋 다 좋게 보시는 건가요? 타이완은 그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 뭐 이런 건 좋게 보지. 왜냐면 하이 퀄리티 칩 그 얘기 됐잖아. 한국 칩 메이커는 삼성 빼고 웬만하면 뭐 메모리 칩 이런 거는 안 좋게 보고 타이완이나 뭐 미국의 좀 하이엔드 그 스페셜티 칩 회사들은 좋게 봐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다른 문제고 너무 비싸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가격에 사야 될지 난 모르고 아예 길게 갖고 가는 건 벌써 갖고 있어요. 내가 tech strategically overweight 하다고 1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계속 갖고 가요. 비싸더라도. 왜냐면 길게 보면은 그 demand for chip, high-end chip making은 좋을 것 같고 아예 한국이 좀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아직도. 그러니까 한국은 보니까 일본도 그렇고 주식이 싼 것 같아. 일본은 주식이 싼 것 같아. 그리고 그 더비시아 한 BOJ가 있고 그런데 요번에 가서 보니까 환율이 너무 약해지면은 이 엑스포트가 좋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끝까지 간 거야. 더 이상 별로 더 이상 안 좋아지는... 이익이 안 나와. 네. 회사들한테. 근데 보니까 이 인더스트리 로테이션을 살짝 못했어 10년간. 한국은 잘하고 왔어요까지. 뭐 배터리 테크놀로지 뭐 이렇게 잘 엮어왔는데 여기서부터 show me something new 하면 한국이 어떤 그 재벌분들이 어떤 인더스트리를 또 만들어낼지는 모르겠고 이 피벳을 한국이 잘해야지 그 지금부터 10년 이렇게 한국을 보면은 그게 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물어보고 다녀요 한국 가서. 근데 한국 분들은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시더라고 그 질문에. 이 신흥국 시장 뭐 이런 게 나오면 지금 뭐 말씀도 하셨지만 환율이 정말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잖아요. 환율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 달러가 달러 인덱스 IC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6.8까지 올라가지고 사상 최고. 그리고 유로하고 달러가 1:0.01 거의 패러리 수준이에요. 이렇게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 사실은 글로벌 경기가 좋을 턱이 없고 미국도 사실은 이제 더 해서 좋을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달러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저는 5월 달에 이제 언제 픽이 올진 모르겠지만 좀간 오고 이제 떨어질 거라 연말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직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이게 모멘텀 페이드가 언제 생기냐인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ECB가 Fed hike 걔네 그분들이 hike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프레셔가 덜 될 것 같은데 이제 불경기 뭐 여러 가지 또 나쁜 이유로 프레그멘테이션 때문에 많이 네. 못할 거라는 그러니까 얘기가 많아요. 아예 그 얘기가 더 큰 목소리를 갖고 있더라고. 파라디 브레이크를 90년도 80년도 나도 애였어. 솔직히 안다. 근데 90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그때 글로벌 그 센트럴 뱅크들이 인터뷰인 언더 달러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게 캐틀리스트 이걸 꺾을 캐틀리스트인지 다른 게 이코노믹 턴어라운드인지 허키시 패드인지 아까 더비시 패드인지 뭐가 꺾일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게 좋진 않고 롱텀 아닌 것 같은데 아예 금년 말까지 예상해서 저는 꺾인 게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인데 좀은 더 갈 것 같고 CPI랑 똑같을 것 같아요. 좀 더 갈 것 같고 금년 말쯤 되면 좀 날아올 네. 거다. 그러니까 BOJ가 give up on yield curve control. 그게 catalyst인지 뭐가 catalyst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China.
경제가 조금 이제 안정되면은 다시 롤맨비도 제자리로 조금 you know.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일드 커브 컨트롤을 포기할 거다. 포기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 5월 달에 생각하기에는 금년 upper, 금주에 일본의 upper house election이 있고 그게 confirm 되면은 지금 current 그 conservative party가 confirm 되면은 2, 3년 동안 아무 election이 없대. 그럼 이제 완전히 그냥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이제 더 이상 election 뭐 이런 popularity 걱정 안 하고 크로다한테 입력을 줘서 그분을 내년 4월에 바꾸고 바꿀 때 일어날 건지 금년에 일어날 건지 물어봤는데 일본 분들은 채권 투자가 분들은 금년에 크로다가 직접 바꿀 거라 프레셔를 받아서 일본도 엔화가 너무 떨어진 게 문제가 되니까 그걸 바꿀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니야. 크로다가 뭐 우리도 드디어 2% 인플레이션을 가졌다. 이거는 진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지 좋은 인플레이션. 그분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은 wage growth인데 토요타 뭐 coupl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빼고 financial industry는 아예 wage growth가 아예 없었어.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환율이 지금 달러가 높긴 한데 일본은행의 수익률 곡선 포기라든가 중국의 완화라든가 경기 회복이라든가 유럽의 어떤 금리 인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방향일 right. 수밖에 없다. Right. 네. 아니면 인터벤션을 해서 내리든. 그러니까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G7 이런 데서 다시 모여가지고 너무 이거 환율이 높은 게 안 좋다. 예, 안 좋죠. 그러면서? 예, 지금은 인플레이션 도움되니까 좋게 보지만 계속 가면 안 좋죠.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110 뭐 이렇게 가면 그렇게 할까요? 난 그렇게까지는 정확히 보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우리 항상 저희 애청자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시는 인재성 시어님 감사합니다. 예,